도저히 못 살겠어요. 헤어지겠어요. 너 내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... 형우 때문이 아니에요, 아버지. 그 사람이 너무 끔찍하다고요. 사람을 죽이려 한 것도 참을 수 있어요. 질투심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. 하지만 그날 밤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? 절 성폭행하려고 했다고요. 지금도 볼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. 눈빛만 봐도 무섭다고요. 그런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? 일도 애매하고 난 사이가 좋아서 같이 산 줄 아니야. 그 사람에게 진죄를 치면서도 30년을 같이 살았다. 그 덕분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다. 아버지. 뼈를 깎는 아픔 없이 뭘 이루겠냐. 저기라도 함께 가야 하는 게 정치야. 필요하면 뱀 구덩이 속에서도 살아야 돼. 그게 네 숙명이야. 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. 확인 후 다시 조작하여 주십시오.